철원군이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면서 조성하고 있는 동송 농공단지 분양을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아직은 초기라서 분양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. 김형면 기자가 보도합니다. 철원군 동성읍 2평리 일대 15만여 제곱미터에 조성 중인 동송 농공단지가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.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위치 선정 문제를 놓고 군의회와 오랜 갈등을 겪은 끝에 지난해 9월에야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. 이때까지만 해도 철원군은 분양이 시작되면 잘 팔릴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. 지금도 상당히 많은 회사가 입주 문의를 해오고 있거든요. 하지만 지난 5월 분양 공고를 냈지만 현실은 딴판이었습니다. 분양 공고를 낸 지 두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실제 분양된 것은 몇 건밖에 되지 않아 당초 기대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. 분양 대상 21개 필지 9만 7천 제곱미터 가운데 현재까지 입주가 확정된 것은 두 필지 7,800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. 처음에 관심을 보이던 업체들도 막상 분양이 시작되자 입주를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의사 타진을 받은 데가 11개 업체가 됐고 지금 저희들이 그 10개 나머지 10개 그 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기업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농공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지 기업이 들어와야 하지만 경기도나 수도권과의 연결 도로망이 미흡한 게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그 동성농공단지로 접근한 접근로는 87번 국도가 이제 핵심인데 경기도 끝나는 구간에서 동성농공단지까지의 구간이 3km인데 그 구간은 2차선으로 아직 공사 계획이 없어서. 이 밖에 현재 입주 문의를 해오는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순수 외지 기업이 아닌 지역 내 기업이어서 철원군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형면입니다.